지금 거는 LTV 스튜디오 슈퍼스타 TY1800 1200W 3200K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라 템퍼레처는 3200K, 5600K, 그 다음에 3200K, 5600K 믹스형, 혼합형으로 디믹이 될 수 있는 투 채널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디거리는 35도, 60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색성은 9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MX 올리도 조절할 수 있고요. DMX 올리로 이렇게 불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MX가 OLED가 아닌 매뉴얼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색성은 91 이상, 90 이상이니까요. 크게 스튜디오, 일반 스튜디오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촬영 스튜디오 상관이 없고요. 보통 할로겐 조명을 연색성이 100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백열등이 100이고요. 연색성의 할로겐 조명은 95나 9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100이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그 렌즈 부드럽게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 제품은 1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한 1년간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테스트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어서 지금 상품화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20W입니다. 120W고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